경기도가 제2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평 자라섬 꽃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이 30일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50억 원을 투입해 가평 자라섬 일원에 정원과 보도교, 데크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축제의 명소인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협력해 자라섬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수차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하천점용 허가를 마쳤습니다.